이 세상을 대상하기엔 너무 귀여워져. 땡큐.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일단 자리 좀 잡고. 완전 화먹지. 너 이러려고 나온 거야. 아, 맞아. 네, 여러분들, 뱀집 또 먼저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장 제가 이뻐하고 1등의 동생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생은 이제 내일 생일이거든요. 제가 좀 가볍게 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왔네. 야. 뱀뱀. Welcome to 뱀집. 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왔어, 너? 나 대충 입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어, 이게 대충이야? 아~ 점점 나이 갈수록 소미가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빠는 키가 줄고 있고요. 맞아. 원래 나이 먹으면 관절이 안 좋아서. 그래서 키 줄잖아, 진짜. 그러니까. 필라테스 해야 돼. 에이, 자는 게 나. 맞아. 이거 뭐야? 나 먹을 거. 소떡소떡이랑. 와. 이거는 나 배고파서. 나도 첫 끼야 지금. 여기 근처에 빵 샌드위치 맛집이 있어. 있어? 이거 맛있어. 역시 이거 잘 안 해. 그럼. 어. 와. 진짜 맛있어. 대박. 짜이. 불고기랑 치킨, 스트림, 앤 튀김. 치킨. 내시빌 치킨. 와, 맛있겠다 이거. 네, 진짜 맛있어. 오. 안주 1등인데? 갖고 온 사람들 좀. 진짜? 아, 당연하지. 대박.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스모크 샐러드. 와. 이거 그래서 이게 진짜 안주라서 이거 가져왔고. 아~ 이건 나 배고파서 먹으려 가져온 거고. 좋아 좋아. 이거 안 먹어 너는 그러면? 아, 너 많이 먹었지? 오빠 두고 먹어. 아니 너 습관 나온다. 왜? 너. 소미 저 오빠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맨날 너 뭐해? 야 너 뭐하냐? 어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냐? 외국인 마인드로. 알겠어. And this is salmon Jeez. candy which is so good. 오. 와 개발 많이 하셨네. 이거는? 응급실 떡볶이. 응급실 떡볶이. 아, 오빠 떡볶이? 병원 좀 보내려고. 아니야, 나 여기 먹었는데 괜찮았어. 일단 잠깐만, 너무. 아, 너무 내 집처럼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소미가 직접 연락이 왔어요. 뱀집 나오고 싶다고. 맞아요. 일단 뱀집 왜 나오고 싶었는지. 약간 안 친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어, 그분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나와서 뱀 집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야겠다. 아 진짜 보여주겠다? 어 내가 오케이, 좀 오케이, 약간 오케이. 자신감이 생겼어. 알겠어. 그래서 나왔지. 이제는 쉐이키 연락 오는 분들 위주로 좀 받은 것 같아. 아, 이제 인기 좀 많아졌어. 좀 다행이 그랬는데. 맥주부터 꺼낼까? 어. 아 그래. 잠깐만 미안한데 저 에비앙은 왜 저렇게 꺼내놔야 되는 거야? 나 원래 그래. 차가운 물 안 마셔서. 진짜 깔끔 떨잖아. 진짜 소미. 이제 한 7년, 8년 정도 알게 될 거예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소미를. 내가 봤을 때 우리 몸으로 싸워도 내가 이길 것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맞아. 지금 나 관절도 안 좋아. 근데 비비어라고 하거든, 이제. 비비어? 어, 안 궁금했어? 보면서? 딱히. 그치만 오빠 만든 거니까. 저만 나오지. 가져와봐. 너 이러려고 나온 거지. 아, 맞아. 어. 야, 이거 반응 좋단 말이야, 나름. 난 맥주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얼음잔이야 그래서. 아 나름. 괜찮다. 예스. 그 냉장고 보면 다른 맥주가 없어. 이거만 먹고 있지. 거짓말. 진짜 봐. 와 냉장고 보는. 어 진짜네. 진짜. Dude, come on, man. 아니네 여기 말리보도 있네. That's not beer. 이거 뭐야 서울의 밤 보드카 뭐 이러네. 진로도 있네. 아 진로는 PPR 들어왔었어. 부럽다. 남아 있는 거고. 빈속에 한번 마셔보자. 아, 너 술 좀 세졌어? 뭐 저랑 소미 어떻게 보면 한 잔 하는 거 처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영광한 이 자리를 고마워. 어때? 모든 맥주는 첫 입이 진짜 맛있거든. 그래서 오케이. 내가 한 앞으로 좀 더 마셔볼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좀 하이네킨 같아. 하이네킨. 오, 오 우리 월드 클래스에 비빌만 해. 어? 좀 해주라 멘트. 그런 거 같아. 비빌만 하는 거 같아. 겁나 비벼. 있으면 사 먹어. 야, 나 진짜. 완전 사 먹지. 이거 좀 열어줘 봐봐. 오케이 오케이. 연어 캔디야? 그럼 연어 갖고
사탕처럼 만드는 연어를 거? 메이플 시럽에 절인 거야. 그래서 또 캐나다 느낌. 단짠. 우리 엄마 아빠 들고 가지 말라 그랬어. 들고 가면 또 괜히 주문 많아지면 힘드니까. 엄마 최고의 플렉스 아니야? 엄마 필요 없어 이러더라고. 근데 챙겨주더라. 막 이러지. 필요 없어. 야, 엄마 필요 없어. 자, 이러면서 한번 먹어봐 이제. 먹어봐. 진짜로 한번 리액션 줘봐. 대박. 진짜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는데? 나도 이거 진짜 좋아해. 진짜 스모키해.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소미 근황 한번 들어보자. 그래도 최근에 뭐 밀란. 아 패션쇼 처음 가봤거든 이번에. 아 진짜? 응. 프라다? 프라다. 임바스터야? I'm global ambassador. 와. Global ambassador. Thank you. 글로벌 몇 명 있는데? 글로벌 앰바서더. 나도 모르지. 어떻게 알아? 아 근데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멋있어. 너무 재밌고 여유롭고 좋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유럽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유럽에 가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느낌 괜찮은데? 나 여기 사람인가? 싶으면서도 잘 맞을 수도 있지. 좀 너무 재밌었어. 나 오빠 그 예나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 봤어. 그 얘기 나오는 거 완전 다들 난 놀리던데. 왜? 누가 돈 그렇게 관리하냐고. 역시 연예인 걱정한 게 아니다. 어, 이 말부터 봤어, 해가지고 봤어. 나는 근데 연예인도 걱정해줘 이 생각하고 이제. 나도 근데 그 얘기 진짜 많이 공감해. 막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근데 왜 해주면 안 돼? 약간 왜 걱정해줘 우리도. 우리도 고충이 있고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소미의 돈 관리법 한번 들어볼까? 나는 재미있게 하거든. 오케이. 만약에 엄청 값비싼 물건이 있어. 내가 이걸 사고 싶어. 사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냥 그 물건을 목표를 두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 좋다. 그 가격까지 나는 돈을 모아. 그때 수입에 따라서 내가 넣고 싶은 거에 따라서 그냥 그건 편하게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적금 같은 그런 시스템이네. 나 스스로 만든 적금. 멋있다. 괜찮은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돈이 더 빨리 모아진다? 왜냐면 내가 약간 갖고 싶은 물건이니까. 그 물건 사면 또 싹 다시 없어지잖아. 근데 사진 않아. 그런 식으로 모으니까 좀 더 재밌게 잘 모아지던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적금도 따로 다 들고. 야 진짜 무슨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하냐. 그러니까. 1년 만에 만났는데 우리 지금 먹고 있지는 않아. 그래 제발 젓가락 is where. 오케이 갖다 줄게. 근데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진 않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친구야.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왜 친해졌는지 그래 나도 솔직히 몰라. 나 옛날에 하지하지만 뮤비에 나왔잖아. 맞아. 근데 난 너무 못 봤어 그때. 난 채영이만 봤지. 나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지? 우리 안 겹쳤잖아. 아니잖아. 내 씬에는 채영이랑 다현이 나왔고 나는 너는 다른 씬에 나왔어. 맞아. 근데 그 노래가 진짜 저한테 흑역사라서 좀 별로 기억하고 싶진 않아. 맞아. 오빠 머리 스타일 대박이었거든요. 우리 그때 여주생들끼리 많았었어. 뱀뱀 머리 봤냐고. 진짜 그렇게 이상할 수 없다고 막. 대박. 너 다 기억하네. 그럼. 갓세븐 네. 중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야? 오빠. 혹시나 해서. 근데 소미가 진짜 좋은 동생인 게 솔직히 저 맨날 이렇게 이기지 못하고 맨날 놀림 받아도 짜이 나거든요 솔직히. 근데 얄밉고. 근데 진짜? 얄밉지. 왜? 근데 진짜 좋은적으로. 근데 좋은적으로. 근데 애가 진짜 변함이 없어요. 항상 중요한 거 항상 제 편이라서 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 1등 동생이야 진짜로. 1등 동생 좋다. 근데 변함이 없이 얄밉고 짜증난다는 거네. 맞아. 근데 또 내 편이잖아. 막상 내가 진지하면 너 또 들어주잖아. 근데 그게 내 주위 사람들의 다 공통된 거 같아. 소미는 진짜 나한테만 하는 거 아니었어? 오빠한테만 하지 당연히.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마음이 정말 나무처럼 깊고 뿌리가 깊고 정말 뚝심 있는 오빠지만 나무 가지처럼 부러질 것 같은 오빠지. 너무 말라서. 너무 말라서. 야 그래 나름 건강해. 난 오빠 보고 다이어트 자극받아. 야,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 옛날보다 지금 좀 건강해진 느낌이야. 옛날 진짜 이러고 있잖아. 옛날엔 진짜 새 같았어 새. 응 그래. 지금은 약간 치킨?
어! 아, 살짝, 아이씨. 약간 한, 뭐, 할인 6호? 할인 6호 정도 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조금 준비를 했어. 나. 아, 생일 선물? 진짜 내 개인 사비로. 눈에 감아봐. Just wait, okay? Okay, happy birthday. 개인 사비로 케이크를 준비해놔. 불러봐. Happy birthday, dear Zoe.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진짜 의미 있는 케이크야. 왜? 블랙레벨의 꽃. 그래서 검은색에 핑크. 지금은 오빠 같은데? 고마워. 아니야, 이거 내가 내가 넣어줄게. 아니야. 생일 선물. 오우, 그래 이래야지. 생일 선물. 배워버리기지. 맞아. 그랬을 것 같았어. 나 블랙맥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더라고. 너 있어 설마? 비싼 거 있어? 있어. 진심? 이 옷 입는 거? 헐. 없어. 장난이야. 아야. 사람 왜 이렇게? 비합정. 괜찮아? 고마워. Thank you. 오빠 아니야. 베어브릭스는 다 어디 갔어? 나 안에 있어 다. 안 버리지 얘는 아까워. 그래, 몇 개 좀 입양해 갈라 했는데. 고마워. 갖고 가. 그럴게. 그럼 최근에 그래. 그럼 사람 만나고 막 한잔 했잖아. 생일도 축하할 겸. 많이 마셨어? 아 근데 난 소주를 진짜 못 마셔. 그냥 주량을 얘기하자면 소주 먹으면 난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이 세상을 대상하기엔 너무 귀여워져.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소주를 먹지 않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소주를 먹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 정말 너무 귀여워져. 소주 먹으면 진짜 내가 나 충격적인 영상이 날 때까 차를 타가지고 창문을 내리면서 내려가네. 올라가네. 이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누르면서 한 20분 동안. 진짜? 약간 그 외에도 난 그냥 약간 사랑이 넘쳐. 아 귀여워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나 저 이 영상 하나 있어. 그 옛날 핸드폰 정리하다가 소미가 엄청 애기 때 갓세븐 컴백할 때 응원하는 영상 뭐 하나 나한테 보내준 적 있었거든? 진짜로? 아이와이 때인가? 아이와이 끝나고 그 에블린도 있는데 조금 해. 응. 지금 컸어? 많이? 에블린 지금 사춘기야. 어? 뭐라고? 나 돌아버려. 에블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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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린 지금 중학생이야. 대박. 중학생이에요. 걔 사춘기 장난 없어. 어때? 연애하지? 연애 완전 하지. 걔 와우. 금발에 파란 눈 오빠 만나잖아. 와 진짜? 탈색 해가지고 렌즈 낀 거야? 아니야 외국인 학교 다녀. 외국인 학교 다녀. 외국인 학교 다녀서 에블린 애기 때 나 진짜 이쁘다 생각했었는데. 애기 때 좀 예뻤는데 지금은 약간 애기도 아니고 숙녀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고 그 어딘가에 떠도는 약간 지금 호르몬 전쟁 중이야. 원래 그쯤 그렇지. 지금 살짝 이상해. 근데 예뻐. 괜찮아. 야 못 찾겠다. 야. 못 찾겠다고? 찾아놓은 거 아니었어? 아니. 왜 이렇게 대충 해 방송? 갑자기 생각나서. 아 이 방송은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 그 원래 소미는 자기 활동 시기에 맞춰서 이제 뱀집에 나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스포 좀 뭐 시기나 원래 맞는 시기에 나온 게 좋지. 우리랑 경쟁인 사람들이랑 나오면 뭐가 좋을 게 없잖아. 맞아. 둘다. 그래서 그 AKA 그 직원분들 사이에 빈집이란 고급 언어도 있던데. 있어. 2월달 빈집 이러면 아무도 약간 뭐 없다는 거. 근데 저기 5월달 1월 2월이 좀 항상 빈집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빈집. 오 마이 갓. 봐봐, 이거 소미도 나이 먹는 게 티 난 거야. 아니야, 나 아직 이거 진짜 좋아해. 아직 이거 별로 없는데. 미꾸라지 알아? 어. 미꾸라지보다 더 큰 게 뭐야? 뱀뱀. 아니. 장어? 아니. 미꾸 엑스라지. 나 이런 거 좋아해. 왜 이런 거? 너 취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너 빨개졌는데. 아니야. 아 그래? 자, 그러니까 팬덤. 이름 있어? 손뭉치. 손뭉치. 괜찮네. 귀엽지. 내가 중학생 때 지었던 거야. 나는 아직도 아가새라고 하거든. 근데 아가새지. 만약에 뭐 뱀뱀 팬덤이 만들어진다면 무슨 이름으로 해야 돼? 미꾸 엑스라지.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시현식에서 좀 아니지 않아? 아 이번에 한번 너무 감사하고요. 미꾸 엑스라지 분들 감사합니다. 좀 괜찮을까?
어차피 안 만들 거야. 아가새로 평생 가야 돼. 아, 나도 뭉치 좋아. 약간 그 화장솜이 뭉친 것처럼. 아, 맞아. 솜 뭉치. 내가 이름이 솜이니까. 나 원래 이름이 솜인 거 알아? 솜? 솜. 솜 태우걸로 뭔지 알아? 솜땀? 솜 하나 한 단어로 이해하면 그냥 오렌지라는 뜻이야. 오렌지색이야? 뭐가? 팬덤 색깔 없어. 색깔 정해야겠다. 난 무지개 하고 싶은데. 그럼 봉도 뭐 무지개 색깔로 가? 봉 있어? 아가봉 있지, 우리 초록색. 아, 아가봉? 오빠 거는? 내 거 없지, 나 아가새라니. 우리 갔으면 해체 안 했어, 왜 그래? 나 그런 얘기 안 했어, 왜 그래? 누가 해체돼? 거의 치르네. 나 얼마 전에 번호따였잖아. 뭐? 난 너무 웃겼잖아. 진짜? 크리스마스 어디서? 크리스마스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요. 크리스마스 날에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이 있다가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 모자에 마스크 쓰고 홍대 탕후루 집에 줄을 서고 있었어. 근데 상상 못하겠다. 이게 약간 나 누가 날 몰라, 나 잘났지 이게 아니라 그치. 진짜 나를 한 번쯤은 봤을 법하잖아. 근데 너무 웃긴 게 멀쩡한 20대 남자님이 오셔가지고 죄송한데 진짜 옷 입은 것도 너무 제 스타일이시고 생긴 게 조금 이국적이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번호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잘생겼어? 아니? 아 근데 나 막 그 연예인 친구들도 그냥 번호 따인 애들도 많아. 내 한국 친구들 중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적이 아예 없단 말이야. 아예 없어? 아예 없지. 진짜? 그럼 나 15부터 16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알 사람들은 살짝 그냥 어디서 본 적은 있으셔. 그래서 보통 다 사진 찍어주세요라고 하지 번호를 주세요라고는 안 한단 말이야. 근데 탕후루 줄 서 있는데 옷 입으신 것도 너무 제 스타일이고 생긴 것도 되게 이국적이신 것 같은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모자를 살짝 들었어. 그러니까 조금 좀 보시라고 약간 혹시 아시면 나 좀 봐라고. 근데 여는데? 내가 모자를 열었어. 갑자기 진짜 이국적이시네요. 그러는 야, 거야. 근데 너 잘생기면 쩐다. 어? 아니 나는 혹시 민망해 하실까? 나도 막 거절이 처음이고. 그냥 차라리 약간 재미로 넘길 수 있잖아. 만약에 날 알아보신다면. 아 그치 그럴 민망해 수 있지. 민망해 하시지 않고. 난 거절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내가 고개를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되게 아쉬워하면서 막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하면서 가시는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아마 보일 수도 있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오빠 번호 따인 적 있어? 없지. 나는. 근데 나는 이거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짜증난 거 같아. 뭐? 카세븐 데뷔 2년 차였거든? 압구정에서 갑자기 혹시 가수 할 생각 있으세요? 명함을 꺼내는 거야. 어떡해. 나 맥주 이렇게 마시는 거 처음이야. 응, 그런 거. 나 원래 한 캔도 다 못 마셔. 우리 같이 마시는 거 처음이야. 너 20살 되고 거의 못 봤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 맨날 나 바빠. 나 지금 해외라서. 아 그럼 해외는 뭐 어떻게 어디? 원래 넌 바쁘냐? 나 혼자 놀게. 아니 그런 거 같아. 새로 회사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이제야 좀 회사 적응하기 그러니까, 시작했어. 그러니까 난 언제든지 오빠 편인데 오빠는 언제든지 오빠가 먼저라는 거지. 아니야. 나도 일단 자리 좀 잡고. 자리 잡으셨잖아요. 됐어. 우리 뱀집 소감. 내가 봤을 때 지금 나 기빨려서 보내는 거 같은데? 아니. 맞지? 너 좀 취한 거 같아서 그래. 나 안 취했어. 빨개졌어 좀. 나 더워. 너무 더워. 집 보일러 좀 줄여. 고양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한 3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28도 지금. 28도. 그래. 나 태국 사람이야 왜. 덥다고. 오빠 벽난로도 틀고 28도인데. 이거 벽난로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보여지니까 내가 더 더워.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 나 지금 여기 불감아 온 거 같아. 그러면 여기서 자랑 처음이다. 더 더워. 뭐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좀 시원해지지. 그건 좀 지켜보자. 오케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럼 뱀집 소감 한번 해주세요. 좀 편하게 한 것 같고요. 뱀이 오빠랑 늘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소심하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한 사람이니까 연예인들 걱정해주세요. 뭐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다 컨셉이에요. 좋다. 고마워. 맞아서. 그래. 소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앨범 네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광. 망광부 부탁드리고 마지막 아 까먹었다 야 맥주병에 뭐 이게 메시지 남기고 가는 거 있거든. 아 그렇네. 어 그거 한 번만 해줘. 오케이. 가끔은 어, 허리야. 나 허리 요즘은 안 좋아. 맛있어? 괜찮아? 어 저 조그만 병도 있던데. 더 마시려고? 아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야? 어 써. 그 방금 그, 봤죠 써. 써. 목표 하나 선택. 이러면 내가 이거 보내서 그때 까서 마셔. Dear Bam Bam, taste is okay. 야, 너무하네. 그럼 okay. 더 먹고 싶다며.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 그럼 너 이거 더 먹고 싶은 거잖아. 다 마실 때까지 역으로 내 인터뷰 좀 해봐. 뱀뱀 승리가 왜 좋은지 세 가지. 아, 항상 내 편 변함없고 나가. 잠깐만, 그래. 야, 집 원래 우린 한국에 집에 올 때 뭐 선물 사 오는 거야. 아, 대한민국의 자랑. 어떻게 카메라를 아,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죠. 네.